뉴욕 증시가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에도 향후 협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했습니다. 문우신 장관은 협상이 건설적이었다고 평가했고 여론도 향후 3, 4주 내에 베이징에서 다시 한번 회동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거래일 상승했지만 지난 한 주 뉴욕 증시는 3%가량 크게 하락했습니다. 이번 주 시장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진행 상황에 주목할 전망입니다. 또 소비 심리의 보조 지표로 활용되는 월마트와 메이시스의 실적도 증시의 전반적인 흐름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유가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WTI는 0.1% 하락해 배럴당 $61 66센트에 거래 마쳤는데요. 미중 무역 전쟁으로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부정적인 전망과 여름에 따른 성수기 수요 전망이 맞서며 엇갈린 시세를 보였습니다. 공유경제의 돌풍을 몰고 와 알리바바 이후 가장 핫한 기업 공개로 예상됐던 우버가 예상외로 주가가 8% 급락하며 충격을 주었습니다. 비슷한 종목으로 두 달 먼저 상장해 23% 급락한 리프트의 행보를 따라간 건데요. 앞으로 기대감만으로 적자가 용인되는 패스트 유니콘의 시대는 지나 엄격한 옥석 가리기가 시작됐다는 평가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외 시장의 생생한 시각을 전해드리는 머니투데이 글로벌 랩. 오늘 월요일도 힘차게 시작합니다. 방송 보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실 텐데요.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 궁금증 따로 해소하실 수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글로벌 랩, MTN 글로벌 랩을 검색을 하시면요. 저희 홈페이지도 마련되어 있고 또 다시 보기 컨텐츠들도 많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클릭해 보셔도 괜찮고요.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Q&A 섹션 접속하셔서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점 남기시면 저희 전문가분들 그리고 연구원분들이 24시간 항시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창구를 이용해 보셔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뉴욕 증시 마지막 마감 상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큰 이슈가 있었지만 결국 상승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 결국은 발효가 돼서 인상이 되기는 하지만 시장에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 건설적이었고 아직까지도 유효하다.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양측의 입장인데요. 일단은 문우신 재무장관도 건설적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유효하다.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대부분 전문가들이 향후 3, 4주 내에 베이징에서 다시 한번 회동할 것이다 라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 거래 이렇게 전체적으로 오르기는 했지만 지난 한 주 동안 봤을 때 뉴욕 증시는 무역 전쟁에 대한 여파를 받으면서 2%에서 3%까지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점 참고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시장은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추가적인 코멘트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 소비 지표 나오게 됩니다. 소비 지표에 대한 펀더멘털도 나오게 되고 또 보조 지표로 활용되는 월마트 그리고 백화점이죠. 메이시스에 대한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소비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 이 부분을 가늠해 볼 수 있는 펀더멘털에 대한 리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거래일에는 전체적으로 0.1%에서 0.4%가량 오르면서 마감했습니다. 자, 특징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오른 종목, 세 종목 모두 다 나스닥 종목이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제네틱 테크놀로지라는 바이오 회사인데요. 미국과 호주에서 바이오 마커를 통해서 암 발생 위험을 측정하는 유전자 진단 검사 회사였습니다. 상승 이유가 있었는데요. 결장암 그리고 유방암에 대한 기존의 검사보다 더 개선된 검사 방법이 검증 완료됐다, 테스트가 완료됐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95%가량 급등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국 회사인데요. 중국의 온라인 소비자 금융사 지아인그룹이 53%가량 올랐는데요. 금요일날 신규 상장을 하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찰스앤콜바드였는데요. 39%가량 올랐습니다. 모이사나이트라고 들어보셨나요? 다이아몬드는 너무 비싸고 다이아몬드 대체석으로 활용되고 있는, 많이 활용되고 있는 그런 대체석인데요. 다이아몬드 대용으로 이렇게 다이아몬드 테스터기로도 감별이 어렵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이사나이트 제조 관련 주얼리 상품 공급사 찰스앤콜바드가 크게 올랐습니다. 금요일 상승 이유는 실적이 좋아서였습니다. 39% 급등하면서 마감했네요. 자, 이렇게 미국 시장 전반적인 상황 그리고 개별적인 종목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제 시장 전반적인 더 큰 상황, 매크로적인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watching Global Lab as well as Rising Star.
네, 극적인 타결은 없었습니다.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했고 별다른 소식 없이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실망감을 주기에는 상당히 좀 컸죠. 실망감을 주기에 정말 충분했습니다. 시장의 움직임 지난주 내내 좀 조정을 보였는데 추가적인 무역 협상의 진행 방향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도 그만큼 확대될 것으로 이번 주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증시 지난주 목요일장에는 낙폭을 좀 줄이는 데서 만족해야 했다면 금요일장에는 반등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미국 증시 3대 지수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지수는 0.44% 반등하면서 마무리했고요. 26,000선을 내주면서 마무리했습니다. S&P 500지수 0.37% 반등했고요. 나스닥 시장은 겨우 반등해 하면서 빨간불을 켜는 것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좋은 소식이 들리고 유예 기간이 있다는 것에 좀 주목을 하고 있지만 시장을 어느 정도 되돌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조심스럽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한 주가 또 될 것 같습니다. 아, 미국 시장은 이렇게 좀 상승부를 좀 펴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유럽 시장 역시 좀 따라가는 움직임 보여줬죠. 유럽 시장의 움직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을 제외한 지수가 모두 빨간불을 밝혔습니다. 추가적인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일단 금요일장을 마무리하는 모습인데요. 유로스톡스 지수가 0.3% 상승세 기록하면서 3,300선 기록하고 있고요. 독일이 좋았습니다. 0.72%의 가장 큰 폭의 강세를 기록했고 영국은 소폭의 약세 4%, 4포인트 하락하면서 7,200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심각했던 것은 아시아 시장의 움직임이죠. 아시아 시장 정말 침울하다 싶을 정도로 주중 내내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닷새 만에 반등하면서 우리 시장 그래도 금요일장에 반등세를 기록했는데요. 2100선을 가까스로 지키면서 마무리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은 닷새 연속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버레일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이날도 0.27% 하락했습니다. 장 마감으로 가면서 중국 쪽에 좀 주목을 했었죠. 장 초반에 하락 출발했지만 상승 반전한 이후에 상승폭을 대거 확대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3% 이상 반등세를 보여줬는데 그동안의 하락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어느 정도 좀 유입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시장 또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가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는데 포커스를 맞추면서 시장이 좀 반등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홍콩 역시도 3거래일 만에 반등세를 어렵게 기록하면서 0.84% 중화권 증시의 움직임이 반등의 폭을 좀 확대하는 금요일 오후장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흥국 함께 보시죠. 신흥국 시장도 움직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출렁이는 한 주를 어떻게 보냈나 조금 좀 걱정스러울 정도였는데요. 베트남 지수는 일단은 0.57% 반등세를 기록했고요. 인도 시장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좋지 않습니다. 인도 시장은 신고가를 이미 경신한 상태죠. 4월 초였는데요. 인도 지수 뭐 상당히 좀 좋은 흐름 보여주다가 계속해서 좀 밀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증시에 이런 변동성까지 함께 겹치면서 차익실현 매물이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8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동시장의 움직임 함께 보시죠. 중동시장은 일요일 새벽에도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미국 증시, 유럽 증시의 흐름을 가장 먼저 반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사실 뭐 상당히 긴장하면서 시장 보실 것 같은데 저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중동시장 그를 좀 반영하는 걸까요? 좋지 않은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지수는 0.46% 하락하면서 1452선 가리키고 있는 상태고요. 아랍에미리트가 1.6%, 사우디 타다울 지수는 2%대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오늘도 또 뭐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거 예상은 하셨겠지만 중동 역시도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해외 시장의 움직임들 함께 살펴봤는데요. 시장 지표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환율의 움직임, 달러 인덱스는 97.31을 기록하면서 약세권에 머물렀습니다. 최근에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이 원달러 환율의 향방이죠. 4일 만에 하락 마감했는데 이번 주 역시 다시 한번 전 고점을 경신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여줄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함께 보시죠.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정정 불안에 대한 문제와 이 원유 수요 감소에 대한 부분까지 무역 협상에 대한 이야기가 좀 불발탄이 되자 다소 좀 유가는 흔들리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WTI는 0.1% 하락했고 브렌트유는 0.4% 상승하면서 $70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시장의 움직임도 함께 살펴보시죠. 달러와 약세에 따라서 금 가격은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0.2% 강세를 기록하면서 $1,28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황센터였습니다.